이러다 또 뒤통수 맞는 거 아니야? 여전히 폴란드 방산 계약을 의심의 눈치로 보는 시선이 따갑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여러 비정상 국가들에 시달려온 대한민국의 전적 때문이기도 하고 규모가 크다 보니 2차 계약이 끝나고 대금 지급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워낙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 중에서도 가장 우려스러운 건 대한민국의 우수한 군사기술력이 유출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입니다. 기술 이전에 현지 생산 공장 건립까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만에 하나 폴란드가 우리 기술력을 빼돌려 대한민국 위성장에 회방을 놓으면 어쩌냐는 건데요. 괜한 걱정처럼 보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에는 비슷한 전례가 이미 있습니다. 바로 튀르키예인데요. 튀르키예는 대한민국에 K2 호표를 도입하면서 함께 이전받은 기술을 뒤로 빼돌렸고 이를 이용해 알타이 전차를 개발해 세계 방산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당연히 외견상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 알타이 전차가 K2 호표 수출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건 두말할 것도 없는데요. 많은 분이 폴란드도 튀르키예와 비슷한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빠진 기술 이전의 딜레마에 대해 빠짐없이 되짚어 보겠습니다. K2 호표 폴란드 기술 이전에 대해 많은 분이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골이 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확실히 알타이 전차는 기술 이전으로 대한민국이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두 사례에는 명확히 다른 점이 있는데요. 먼저 알타이 전차는 K2 호표 수출에 기술 이전이 추가 옵션처럼 붙은 게 아니라 명백히 기술만을 수출하는 경우였습니다. 심지어 지난 2007년 튀르키예가 국산 전차 개발 사업을 진행할 당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독일, 프랑스 또한 레오파르트2와 르클레르의 기술을 수출하기 위해 함께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대한민국과 K2 호표가 기술 도입국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었고 이를 계기로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현대로템이 총괄적인 설계 지원 및 기술 이전, 현대리아가 55구 경장 120mm 활강포 생산 기술, 삼양컴택이 복합장갑 설계 지원 마지막으로 풍산그룹이 장갑 방호 성능 평가를 도맡았습니다. 즉, 말이 설계 지원이나 기술 이전이지 사실상 기술을 판매한 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알타이 전차는 튀르키예가 개발국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K2 호표와 유사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K2 호표가 주포로 55구 경장 120mm CN08 활강포를 탑재하고 부무장으로 12.7mm K6 대공기관총, 7.62mm M62-1 공축기관총, 66mm KM25 유견장 연막탄 발사기 두 문을 탑재한 것처럼 알타이 전차도 MKE 120mm 55구 경장 활강포와 아셀산 스탬프2 12.7mm 중기관총 RWS 7.62mm 공축기관총을 무장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무장 수준이 동일한 셈인데요. 적재 능력도 K2 호표가 주포 40발, 부무장 12,000발을 예비탄약으로 수납할 수 있듯이 알타이도 전차 포탄 40에서 45발, 부무장 탄약 11,200발을 적재할 수 있어 대동소이합니다. 심지어 두 전차 모두 최대 항속거리 450km, 최대 도화심도 4.1m로 같아 비슷한 기동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K2 호표가 도로 기준 시속 70km, 야지 기준 시속 50km로 알타이가 도로 기준 시속 65km, 야지 기준 시속 45km인 것에 비해 약간 더 빠른데요. 이는 K2의 전투 중량이 56톤으로 65톤인 알타이 전차보다 9에서 10톤가량 더 가볍기 때문입니다. 알타이가 흑표보다 한 쌍 더 많은 7쌍의 보기륜을 탑재하면서 그만큼 차체 길이가 길어진 탓인데요. 지금까지의 재원만 보면 형상 이외에 K2 호표와 알타이의 큰 차이는 발견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튀르키예가 순조롭게 알타이 전차를 양산할 수만 있다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과 K2 호표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튀르키예는 중동과 남유럽을 잇는 천혜의 환경을 타고났으며 군사,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강국입니다. 당연히 같은 값에 같은 성능이라면 유럽과 중동의 약소국들이 알타이 전차를 도입해 튀르키예와 군사적 동맹관계를 형성하려 할 텐데요. 실제로 튀르키예는 마치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알타이 전차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듯이 방산시장에서 대한민국 K2 호표를 저격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는 알타이 전차 기술 이전에 참여한 국내 방산기업이 민감한 군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매국기업인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어리숙한 대한민국이 당장의 이득에 눈이 멀어 미래를 보지 못하고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튀르키예와 알타이가 잠시 동안은 대한민국과 K2 호표의 대항마로 떠오르기는 했지만 이는 곧 금세 거품이 빠져버렸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게 얘기해서 알타이 전차는 K2표와 비교하면 속빈 강정이어 안고 없는 찐빵이나 다름없습니다. 사격 통제 장치와 전자 장비부터가 K2와 비교할 수조차 없는 저사양인데요.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통 장치와 전자 장비는 튀르키예가 독자 개발한 탓입니다. K2표는 기동간 사격 시의 명중률 보정이나 장기간 교전 시 포신의 굴곡률을 자동으로 측정해 명중 오차를 줄여주는 동적 포구 감지기와 목표물의 움직임을 탐지하여 예상 위치를 계산, 자동 조준하는 목표 조준 프로그램, 고속기동 물체와 사격점이 일치하는 순간 자동으로 사격을 가할 수 있는 사격 통제 시스템 등 경이로운 성능의 전자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C4I 기반 데이터링크 연동을 통한 전장 관리로 단순히 눈앞의 전투만이 아닌 전술 단위의 폭넓은 전장 운용이 가능해졌는데요. 반면 알타이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 측풍 감지기 등 사격 명중률을 보조해주는 아주 기본적인 사통 장치만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력 전차의 세대 구분 기준으로 두 전차는 반세대 이상의 격차를 보이는데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기술 이전과 설계 지원을 해줬다 해도 알타이 전차의 기술은 우리 기준으로 이미 1980년 수준에 불과합니다. K2표가 아니라 88전차 K1 초기형과 비교해도 될 지경인데요. 더군다나 방어력 측면에서도 K2가 자탄 방어에 성공하며 800mm 이상의 세계 최정상급 방어력을 입증한 반면 알타이는 아무리 좋게 봐줘도 720mm급 방어가 한계입니다. 또한 자동장 전장치를 포기하고 탄약수를 배치한 탓에 알타이는 탑승 인원이 4명, K2는 탄약수가 빠진 3명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현수장치마저 K2표가 전세계 최초로 반능동 유기압식 ISU를 적용하면서 상당히 유기적인 기동이 가능해진 반면 알타이의 비능동 ISU는 기껏해야 K21 장갑차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겉모습은 얼추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었지만 핵심적인 모든 능력에서 K2표보다 한참이나 뒤처진 열화판이 바로 알타이 전차인 것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설계 지원이 끝나고 난 후 튀르키예는 고군분투 개발을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기술력 부족과 내부 문제 등으로 간신히 2023년에 들어서야 시제품 두 대를 자국 육군에 인도하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 과정에서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야 2025년 100대 배치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18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설계 지원까지 받았음에도 실전 배치를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이 알타이 전차를 두고 튀르키예판 아준 전차라고 표현할 정도인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대한민국은 설계 지원과 기술 이전을 수행했을 뿐 어찌되었든 개발 주체는 튀르키예 측이지만 알타이 전차에 투입된 기술 중 60%는 K2표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쯤이면 거의 마음으로 낳은 자식인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튀르키예가 결코 나머지 40%의 벽을 넘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술을 가진 것과 그걸 실기체에 적용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인데요. 이를 간과하고 단순히 튀르키예가 대한민국에게 배워 만든 기술로 방산 시장에 도전 중일 뿐이라고 기술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건 지나친 비약입니다. 물론 알타이 전차를 100대 도입하기로 한 카타르의 경우도 있지만 애초에 알타이 전차는 대한민국 K2표와 마찬가지로 메인스트림 시장에 도전할 감량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해 원하는 시장이 겹치지 않는다는 건데요. 오히려 대한민국은 중량과 형상이 비슷한 알타이 전차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전차 파워팩을 실험하면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어떻게 개발한 파워팩인데 튀르키예에 넘겨주느냐 하실 수도 있지만 당연히 대한민국은 파워팩 수출과 함께 제3국 수출금지까지 계약조항에 추가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냉철한 판단으로 상대 국가의 군사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기술 이전을 대한민국의 무기로 삼는 게 더욱 현명한 판단입니다. 기술 이전을 통해 얻은 것들로 대한민국의 오리지널 무기체계의 세대를 한 단계 위로 업그레이드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이용해 대한민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높이는 게 우리 의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대한민국이 지정한 최소의 커트라인이 바로 반세대입니다. 기술 이전이란 약간의 리스크를 감내할 가치가 충분한 가장 최선의 기술 실험장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물론 기술 유출을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당장 폴란드만 보더라도 K2표 GF 모델 180대를 직도입하고 차후 국내에서 K2PL 사양 개발 후 450대를 완제품 인도, 2026년부터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인 PGG와 370대를 현지 생산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K9 자주포 역시 48문을 GF 형식으로 우선 직도입하고 나머지 K9A2 사양과 동일한 K9PL 624문을 현지에서 라이선스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나마 FA52 GF 모델 12대와 차후 36대의 FA50PL 36대 모두를 직도입 방식으로 인도받는데요. 만에 하나 폴란드가 라이선스와 이전된 기술을 빼돌려 K2표, K9 자주포, FA50의 카피품을 만들어버린다면 대한민국으로서는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국가 간이 거래에서 사기극에 가까운 이런 행동이 벌어질 리는 만무하고, 두 번째 수백 대에 달하는 생산 숫자만 보면 느껴지시겠지만 이만한 물량을 전부 소화하려면 최소 10수년은 필요합니다. 그 사이 당연히 대한민국은 폴란드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 발전에 성공한 상태일 텐데요. 1970년대부터 독자 기술 개발에 돌입해 이제는 어느 정도 자부심을 느낄 만한 자주국방에 성공한 대한민국이지만 여전히 미국산 무기를 상당량 수입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 격차를 메우기가 절대 쉽지 않으리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오히려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술력을 시험할 기회와 예산이 생겼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K2는 K2PL 덕분에 능동 방어 체계 탑재에 다시 연구에 들어갔고, K9 역시 A2형 개량 일정을 2027년에 2024년으로 3년이나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만에 하나의 경우를 대비하더라도 철저한 계약 조건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초대규모 방산 계약에 있어선 초심자와 다름없습니다. 폴란드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날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철저한 제도 또한 하루빨리 준비되길 바라겠습니다. 군사무기 이만 마칩니다.